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순 가정법 과거와 단순 조건들에 대한 차이를. 자,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은, 가정법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어날 수 없는 거에서 얘기하는 거고, 조건들은 얘는 미래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 있음. 이거 차이였어요. 자,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 될 것이고, 얘는 미래 가능성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가정법 과거 if 주어, 만약에 여기다가 과거 동사의 과거형 써서 부사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다음 여기다 뭐 써줘? Would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plus 동사 원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맞았다 해. 자, 여기는 if 플러스, 자, 이 부사절에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동사 시제를 어떻게 써줘야 돼? 맞아, 현재 시제.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주어 will 동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에 대한 거니까 if we missed the bus, we would, could, might walk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if we miss the bus, 우리가 만약에 버스를 놓친다면 we will walk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밑으로 갑시다. 가정법 과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고, 해석은 뭐뭐라면 아니면은 뭐뭐 한다면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절에 해당하는 내용 if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여기는 과거형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리고 비동사 활용일 때는 뭐 써줘야 돼? 여기에다가 비동사 뭐 써줘? If I was a warrior, were만 써준다 그랬어요. 가정법에서는. 그래서 if I were tall, I would jo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직설법 현재에 관한 내용이다. 가정법 과거 직설법 현재로. 자, as he doesn't study hard, he can't be a doctor.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 자, 이거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어? 둘다 현재로 나와 있지? 그럼 얘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if he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는? studied hard,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다음에 he could be a doct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if we didn't study hard,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he couldn'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될수 없을 텐데. 자, as he, 그럼 얘는 가정법에서는 이게 만약에 부정이야, 그럼 직설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긍정. 긍정으로 해줘야지. as he studies hard, he can be a doctor. 오케이, 좋아, 잘했네. 맞았어? 굿. 자, as I'm not a bird, 그러면은 여기는 뭘로 해줘야 돼? If I were a bird. 그 다음에 I can't fly to you였으니까 I could fly to you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if you are not a doctor, 그가 의사가 아니라면 he couldn't cure us, 그는 우리를 치료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얘는 지금 의사인 거야, 의사가 아닌 거야? 의사인 거지. 그럼 as he is a doctor, he can cure 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 어렵지? 선생님, 네. 저희 위에 네. 1번에 차이점 어떤 거? 그 밴드 1번에. 아, 이거. 버스로 치는 집까지 걸어갈 텐데, 버스를 타고 갔나요? 타고 탄지 모른다요? 타고 간다지. 지금 if we missed the bus였으니까
우리가 버스를 놓친다면 이제 그럼 놓친 거야 안 놓친 거야? 안 놓치고 이미 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탄지 모른다. 현재 시면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번 잠깐 찍고 있겠지? 오케이. 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야? 은성아? 과거라고 써놓고서 말해. 현재라고 읽는 거야. 과거라고 썼으면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고 해석은 뭐뭐 했다면 아니면은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아니 뭐뭐였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절 어떻게 해줘야 돼? if 주어 head pp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주어 뒤 어떻게 해줘야 돼?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 오케이. 자, 그러면은 be를 활용하래. 비동사 활용하래. if I had been careful 조심을 했었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다면 I 실수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would not have make 사용하래. 뭐 쓰죠? made a mistake. 자, 그럼 가정 과거의 시설법 과거에 관한 내용이다. 자, 여기부터 봅시다. If we had studied hard,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럼 얘 열심히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럼 as he didn't study hard. 그 다음에 he could have been a doctor였으니까 여기는 뭐 써주면 될까? Couldn't be a doctor.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반대로 쓰면 되네. 그럼 얘는 as 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를 했대. 그럼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면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If we hadn't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면은 he couldn't be a doctor야? Couldn't have been a doctor 해줘야지. 가정법이잖아 여기는. have been a doctor. 자, if I had been careful 내가 조심을 했더라면 I wouldn't have made a mistake 나는 실수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얘 조심한 거야 안 한 거야? 조심 안 한 거지. as I wasn't careful I 그럼 실수를 만든 거니 안 만든 거니? 얘 지금 이 문장에서 I wouldn't have made a mistake 실수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럼 실수 만든 상태야 안 만든 상태야? 만든 상태야. I made a mistak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s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비가 안 왔으면이라고 해줘야 되겠네. If it hadn't rained 비가 안 왔었더라면 we couldn't see 여기는 지금 뭐냐 we couldn't see the beating 우리는 큰 경기를 볼 수 없었다 그러면 비가 안 왔으면 볼 수 있었겠네 we could have seen the bea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좀 전략이요. 자, 혼합 가정법이었어. 얘는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뭐야? 시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였지? 그치. 앞에 부사절은 부사절 과거 그리고 주절은 현재를 나타내는 얘기였지. 근데 가정법으로 만들면은 이 부사절은 어떻게 해줘요? 과거를 얘기하니까 had pp 써주시면 되고 뒤에 주절에는 그냥 w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자, 그러면은 여기 if you had studied hard, 너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you would get, 너는 높은 점수를 받을 텐데. 어이구. 미안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if I had cheated, 치트가 뭔데? 부정의. 부정행위를 했더라면 I would be punished. 나는 혼날 텐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7번. I wish가 되고 as if 가정법, each time에 대한 가정법이네. 자, I wish의 뜻은 뭐였어? 얘가 함축하고 있는 뜻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I wish는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뭐뭐뭐뭐라면 뭐야, 뒤에?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아니면은 I wish 가정 과거 아니면은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 wish의 특징은 뭐였냐? 가정법이긴 하지만 I wish는 뭘 생각해준다고 했어? 과거. 아니,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지. PP. PP를 생각하면 안 되지. 도나 뭐 생각해주는 거야? 들어가는 게 뭐였어? 앞에 주어 if가 들어갔잖아. I wish 들어가면 if 사라진다고. I wish. 어, I wish는 if 생략이요. 자, 그러면은 I wish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과거형 이렇게 해주면 끝이지. 주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주어가 뭐뭐라면 아니면은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끝까지 I wish I were rich.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I wish I were, I was 쓰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는 I wish 주어 그 다음에 had pp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뭐라 했어? 아,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주어가 뭐뭐 했다면,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도 되고 좋았을 텐데도 돼요. 얘는 자, I wish I had studied hard. PP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as if의 뜻은 뭐였니? 뭐뭐인 것처럼. 자, 근데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건 뭐야? 얘는 현재랑, 현재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였지. 자, 형태. 앞에 얘는 as if는 특이하게 앞에 주절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as if 주어 과거형. 자, 그리고 s가 뭐뭐인 것처럼 아니면은 뭐뭐한 것처럼 부의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So he acts as if he were rich. 그가 부자인 것처럼 생각한다. 얘 부자야 아니야 그러면? 부자가 아닌 거지. 자, 여기는 뭐냐? S 플러스 V as if S had PP. 자, 그러면은 S가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V 한다도 되고 V 했다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절에는 현재
과거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 acts as if he had been rich.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acted로 되면은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밑에 it's time 이거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할 때이다. 그럼 얘는 이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를 안 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it's time. 주어 동사인데 여기 동사는 과거형으로 주어가 뭐뭐 할 때이다. 근데 안의 의미가 뭐냐면은 근데 안 함 이라는 뜻이 되겠지. It's time you 어쩌고 bed. It's very late. You went to bed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러 갈 때이다.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는 걸 얘기하죠. 자, if we are not for 이거 무슨 뜻이야? If we are not for 우리를 만약 만약 물이 없었다면? 그렇지, 물이 없으면이지. 없었다면이 아니지. 여기는 월이 나와있잖아, 윤성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 나온 표현이야. 그럼 해석은 한글로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if we are not fo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without 또 without but for 또 하나 더 있어. 이거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그치, 동사가 월이니까 월을 앞으로 빼주면 되지.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water. 이렇게 다 월을 써주시면 되고요. 해석은 뭐야? 물이 없었다면이야? 없으면이야? 없으면이지, 없으면. 현재로 해석해줍니다. 여기 살 수 없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자,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Without, but for 얘네들은 시제에 상관없이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동사가 had로 나왔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조건 had 앞으로 빼줄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그 다음에 your help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어떻게 해석해? 정우야, 너가 안 도와줬으면. 아니, 너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파이어거든요. 이 페널티가 3명인데. 저는 군사 때문에. 어? 군사 때문에. 아, 군사 때문에. 그래도 써야지.
아니요, 버스 타고. 어. 아 근데 좀 늦어도 되지? 4시 20분에 출발하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남아서 하는 걸로. 그럼 A죠? A 줄게 대신. 야 집에 들어왔어. 집에 가자마자 찍으면은 4시에 보내줄 수 있지. 4시 반? 좀 저녁 때문에 안 돼 안 돼 5시 전까지만 보내줘. 얘 보냈어요. 얘? 이 새끼 안 보냈어. 피었네. 이 새끼 B라고 해줬는데 안 보냈어. 연락해야 돼. 시원히 뭘 집에 가자마자 보내줘. 돈 했지? 도영이 얼마 못했어? 네? 아 그거 못했어. 아예 못했어? 네. 나만 사고 가시면 네. B. 윤성이는? 윤성아! 숙제! 어, 그거 보기 없어? 있잖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걸 봤는데. 근데 집에서 촬영하는데 없어요. 뽑아주기 남아 사고 가세요? 네. 돈 채용 다 했어? 네, 네. 오케이. 다 하고 가면은 내일 죽일 수 있나? 쟤는 잃어버린 거잖아. 쟤는 원래 안 받은 거고 너는 잃어버린 거잖아. 네. 빅플, 아 근데 빅플. 저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어 진짜? 진짜 너 숙제 하고 싶었어? 해야죠. 숙제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였어? 네? 숙제 안 하면 울 수도 있어?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거니까? 네. 너 하고 싶었다며 숙제를. 네. 하고 싶었는데 집에 책이 없어서 못 한 거잖아. 네. 그럼 책이 잃어버 책이 없으니까 울었어? 진짜 그런데.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저. 아니 빗불. 울뻔했어요. 빗불. 울뻔했어요. 너가 얘기하면 웃기지 않아? 숙제를 하고 싶어서 울었다고? 아니 근데 정말로. 아니 근데 솔직히 해야 됐어. 아니 빗불이면 괜찮지 않아 그래도? 데일리도 빗불이죠. 어. 아 그러면 빗불. 알았어. 네, 숙제 가질 거 어? 너네랑 뭐라 해야 돼? 딜을 해야 돼, 진짜? 다 들어봅시다. 아니, 뭐 했는데 2시 35분이야? 너 큰 시간 없어? 나 선생님, 근데 저희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맞아, 오늘 끝내야지. 도치까지 하면 되잖아, 그치? 네.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면 뭐 어차피 남아야 돼. 아니, 아니, 근데 감동하는 게 아 왜? 아니 책 없다고 그러지 않나? 진짜 맞을 줄 알아. 빨리 나 눈을 보고 얘기해 빨리. 그래가 너가 이게 무슨 책이었지? 울슨. 아. 아 경찰 때는 잘못. 왜? 뽑아주다 말았어요. 어? 아 경찰 쌤이 뽑아주다 말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도망갔잖아요. 무슨 말? 책까지 뽑아주신 거 아세요? 어차피? 아니 아니 여기 사는 것만. 근데 그거 컴퓨터에서 뽑을 수 있지 않나? 맞아 뽑을 수 있어. 근데 왜? 있어 기다려.
어디 봐야 되냐. 이 강조하고 다 끝냈어, 언니? 도치 하나 남았어. 도치 하나 남았어? 여기 문제 다 풀었어, 그럼 우리 여기? 네. 오케이. 자, 도치라는 걸 한번 먼저 설명을 할게요. 도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하나의 강조법이랑 똑같아. 근데 위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을 때는 이때 이런 구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do, does, did 아니면은 또 제기대명사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추가적인 단어를 넣어서 강조를 해줬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강조를 해줄 때 주어와 동사의 문법적인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는 보통 어떻게 써요? 주어 플러스 동사 이 형태로 나오지 문장이. 근데 도치를 준다는 거는 이 동사의 위치가 앞으로 가는 거야. 예문을 한번 보자면은 I never liked 정우 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건 이 never이야. 난 절대로 한 번도 정우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얘를 먼저 빼줘. Never.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일반 동사로 나오잖아. 이거 그냥 하나의 예문이니까 미리 설명을 할게요. 일반 동사가 나오면 이때 do not, does not, did를 해줘. Never did I like 정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줘. 근데 만약에 이게 비동사였어. I never was smart. 그러면 이때는 never was I smar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 부정어를 강조해 줄 때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치법은. 자, 그래서 첫 번째 걸 한번 봐볼게요. 부정어, 포함 어구. 부정어를 포함한 어구를 문장 앞으로 보낸대. 자, 단순히 문장에서 이 부정어만 앞으로 빼주는 게 아니고, 이때 플러스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주냐?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꿔준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I have never seen so many people. 자, 보니까 동사가 have랑 seen까지 나와 있네.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have만 진짜 동사라고 생각하고 이 seen은 뭐야? PP지. 과거분사. 그래서 이 PP의 위치는 건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있는 이 never를 맨 앞으로 뺐어. never 앞으로 뺐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지? 주어 동사. 동사 뭐 나와 있어? have잖아, have. 그치. Never have I seen so many peop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여기서, 일반 동사라고 했을 때 내가 did not, do not, does를 추가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have plus pp는 얘는 그냥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줘.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는 것처럼. 그래서 have만 앞으로 빼줄 거야. pp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do나 does나 did를 추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니? 생각해보자. 얘랑 비슷하게. 얘가 만약에 I never saw so many people이라고 한번 문장을 바꿔볼게. 그럼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지 못했다 이거잖아. 얘를 만약에 never 강조해 주려고 도치를 쓴다라고 하면은 never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never did I see so many people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근데 여기서는 have pp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have만 앞으로 빼준 거예요. 여기는 do나 does나 did를 추가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돼?
다음에 밑에 있는 거 2번 한번 볼게요. 그제야 나는 불쾌한 진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라는 말이 있었어. I only then learned the unpleasant truth. 자, 그럼 이 learned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지. 그러면은 얘를 도치해줄 때 뭐 추가해준다고? do, does, did인데 시제가 어때 지금? 과거형이지. 그래서 only then did I learn did 나와있네. Never did I learn the unpleasant truth.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또 해보자. 비동사로 일반 동사 말고. 아이고, 왜 이렇게 어째 보였어. I only then 그제서야 was 뭐라 할까 was a teenager.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제야 나는 10대가 되었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바꿔주면 only then was I a teenager. 이렇게 해줄 거예요. 비동사일 때는 차이 확실하게 알겠어? 도훈이 이해되니? 정훈 너 할 수 있지? 이 도치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이게 나중에 너네가 고1되면 모의고사 하잖아. 모의고사 질문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 never did I 어쩌고 동사가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거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I never 여기에 동사 과거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해석할 때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강조한다고 이걸 앞으로 빼준 거라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We do not know its value until we lose our health.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데 언제까지? Until we lose our health.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까지. 그랬는데 not until이라는 부정어가 나와있지. 그래서 언제까지였어? 우리가 건강을 잃기 전까지. 그러면은 뒤에는 뭐 해주면 될까?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거 we lose our health. 여기 있는 건 이미 문장에서 위에 나와있네. 그러면은 요거를 도치해주면 되겠지. 이 부분을 we do not know its value 이거를 도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not until we lose our health do we know로 해주면 돼. 자, 여기는 왜 not이 여기나? 여기는 not until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일로 빼줬으니까 we do not know에서 we do know로 바꿔준 거야. 무슨 말인지 돼? 부정을 앞으로 빼줬으니까 뒤에는 긍정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not only 바돌수연의 not he not only came but also offered to help me. 자, 그는 왔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라고 했네. 자, 그럼 not only 저기 뭐 나와있어? he came이었지. 네. 그럼 얘는 주어에다가 일반동사였네. 그럼 이거 도치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도훈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맞아. 또 did he 맞아 이거. Not only did he come. 정우야 5번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지금 다 계속 똑같은 거야. 결국에 뭐냐? 주어 플러스 동사였던 형태를 얘가 만약에 비동사나 아니면 have 플러스 pp거나 아니면은 head 플러스 pp야. 그럼 이때는 도치해주면 어떻게 되냐? 비동사 have, head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have 해줬으면은 일반 동사. 만약에 비동사였으면은 없는 거고 도치를. 그리고 만약에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였어. 이때는 어떻게 바꿔주냐? do, does, did 주어 동사 이 순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수현아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여보?
이 밑에 있는 요 가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보면 돼요. I had hardly fallen asleep when the telephone rang. 그러면은 잠이 들자마자 전화가 울렸대. 근데 hardly라는 이 부정어를 앞으로 빼줬지. 그럼 여기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오케이, 잘했어. Hardly had I fallen asleep. 자, 6번 정우야 한번 해볼래? Had. Had. 그 다음에? He. He? 아, 톰이라고 하면 되잖아. 톰이 힘줘. 잘했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좀 쉬었다 아까 우리 그래도 너무 정업 뒤신지 없으면 3분만 쉴게요. 진짜 화장실 갔다 오는 얘기 하시고 나도 쉬고 싶어. 어? 안 쉬는